지붕에 올라가서 맹렬하게 불을 잡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진 거야. 어, 진짜? 그래서요? 아, 재명아, 아빠 얘기 듣고 있지? 예, 듣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5m 바닥으로 뚝 떨어졌는데 몸이 멀쩡한 거야. 왜, 어떡해? 아버지. 형. 어, 하명아, 너도 맞춰봐라. 내가 어떻게 멀쩡했겠냐, 응? 어? 무슨 짓이야 이거? 어머, 뭐 하는 거야? 이거 꿈 아니야? 얘 왜 이래? 잠이 들겠냐? 무슨 꿈을 꾼 거야? 꿈? 그게 꿈이라고? 이게 꿈이 아니라? 무슨 소리야? 그 꿈 뭐고 이 꿈 뭔데? 나쁜, 아주 나쁜 꿈. 아빠는 큰 사고 내고 숨어버렸고 형도 엄마랑 나버리고 도망갔어. 그리고 엄마. 내가 그랬다고? 미친. 내가 왜? 아주 혼나야 돼 그냥. 혼. 아, 왜 그랬어? 아, 왜 그랬어? 어? 왜? 꿈에서 한 짓 혼나야 돼? 그래서 나 아빠랑 형 다 원망하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. 아이고 그랬어? 아이고 무슨 그런 그렇게 끔찍한 꿈을 꾸셨대? 어? 괜찮아. 그러게 말도 안 되게. 그치? 이 잡채 30초만 돌리면 되는 거죠? 네가 여기 왜... 네가 여기 왜 있는데? 삼촌.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돼. 그럼 이게 다 꿈이란 소린데. 삼촌 갑자기 왜 이런데? 그래서요? 어디에 떨어졌는데 멀쩡했던 거예요? 응. 아 맞다. 내가 그 얘기하다 말았지. 내가 소똥에 떨어진 거야. 아 에이, 진짜 더러워 정말. 더럽다니. 날 살린 똥더미인데 받들어면 모셔야지. 아빠, 아빠 얘가 누군데? 형, 형이 알아? 당연하지. 우리 이쁜 조카잖아. 꿈이네. 확실히 꿈이야. 깨기 싫다. 오돌도돌해. 뭐가? 이게 오돌도돌하다고요? 아니 얘가 오늘 왜 이래? 이게 맞춰지면 꿈이 아니잖아. 확실히 오돌도돌하다니까? 오돌도돌해. 기사를 만들려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. 그 거짓말들 위로 진실은 물 위에 기름처럼 떠오르는 법이거든요. 이게 피노키오는 기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. 그래. 안 가고 여기서 뭐 합니까?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. 핸드폰 좀 볼 수 있어요? 핸드폰은 왜요? 아니었네. 진짜 아니었구나.
말이 맞았어. 송 부장, 우리 먼저 갈까? 아니요, 지금 갑니다. 그럼 이만. 엄마. 많이 보고 싶었어요. 그래도 결국 엄마네요. 그러게. 미안하다. 난 널 보고 싶어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어. 오늘 수고했어요. 선배, 미팅 전에 티타임 어때요? 좋지. 티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나도 다 태워버릴 거야. 다 포기하기로 한 거야? 기자도 엄마도? 어. 너는 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자꾸 하냐? 그럼 어떡해.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. 이대로 20대를 계속 백수를 보낼 수도 없는데. 달포 널. 볼 면목도 없는데. 나 뭐? 내가 바보냐? 천치야? 네가 나 때문에 대학 포기한 거 뻔히 아는데 네가 벌어주는 돈 타먹는 게 편한 줄 알아? 나도 양심이란 게 있다고. 그러니까 이거 버려.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해. 거짓말. 그래, 거짓말이다. 거짓말인데 어떡해. 길이 없잖아. 수치가 이유입니다.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나요?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. 아니요, 상식입니다. 송 기자님의 상식으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기자가 될 수 없습니까? 나 다 필요 없어. 네, 절대. 어떻게 절대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? 어떻게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단정해요? 지금까지 그 상식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오판해왔습니까? 그것도 기자란 사람이. 날 비판하고 싶은가 본데. 참 가짰네요. 늑대들은 호랑이를 보면 짖지 않아요. 멋모르는 하루 강아지들이나 짖어대지. 모르고 짖어대는 비판처럼 어리석고 나약한 건 없죠. 당신은 기자가 뭔지나 알고 지금 나한테 짖어대는 겁니까? 내가 필요해. 뭐? 이 책 내가 필요하다고. 그러게요. 전 기자를 모릅니다. 모르고 나대서 죄송합니다. 제가 주저러먹네요. 알면 됐어요. 책이 왜 필요한데? 팔고? 아니, 나 기자가 되고 싶어졌거든. 너처럼. 뭐?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자가 뭔지 제대로 한 다음에 송 기자님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 하루 강아지가 아닌 늑대가 돼서 제대로 짖어들죠. 같이 기자가 되자, 이나야.